장가방은 둘에게 딱 맞아. 트레이시 코드로이, 아람 출판사. 파란 가방을 가진 강아지가 있었어. 강아지는 어디든 파란 가방을 들고 다녔지. 파란 가방 안에는 아끼는 것들이 많았거든. 볼록볼록 설방울, 매끈매끈 조약돌, 팔랑팔랑 나뭇잎, 길쭉길쭉 막대기, 간질간질 깃털, 그리고 반짝반짝 커다란 빨간 단추 하나. 강아지는 달님에게 말했어. 난 필요한 건 다 가지고 있어. 그러고는 파란 가방 위에서 스르르 잠이 들었어. 파란 가방은 강아지에게 딱 맞았지. 다음 날 아침, 생전 처음 보는 생쥐가 파란 가방 위에서 강아지와 함께 자고 있었어. 생쥐야, 저리 가. 내가 아끼는 것들이 들어있는 가방이란 말이야. 강아지가 소리쳤어. 아끼는 것들이 들어있다고? 한 번만 보여줘. 딱 한 번만. 생쥐가 졸라댔어. 좋아, 한 번만 살짝 보는 거다. 생쥐는 강아지가 아끼는 것들을 살짝 보았어. 강아지야, 가방 안을 보여줘서 고마워. 나랑 숨바꼭질 할래? 강아지는 마지못해 숨바꼭질을 하기로 했어. 꼭꼭 숨어라. 어딨지? 에이, 찾았다. 우와, 재밌다. 강아지가 깔깔거리며 말했어. 하지만 곧 생쥐와 헤어질 시간이 되었지. 갑자기 숲이 조용해졌어. 강아지는 살그머니 파란 가방을 열었어. 그리고 아끼는 것들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지. 하지만 강아지는 한숨을 내쉬었어. 뭔가 좀 이상해. 생쥐는 내가 왜 이러는지 알 거야. 강아지는 생쥐를 찾으러 나섰어. 다행히 생쥐는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 생쥐야, 난 지금까지 가방 안에 아끼는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아무래도 특별한 게 맞은 것 같아. 그러자 생쥐가 웃으며 말했지. 걱정하지 마. 내가 곧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 강아지는 특별한 걸 찾으러 이쪽으로 갔어. 생쥐는 저쪽으로 갔지. 둘은 특별한 것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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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찾다가 마침내 쿵! 바로 너였어. 나에게 필요한 특별한 것은 바로 친구였어. 나라고? 생쥐가 화들짝 놀라며 말했지. 해질 무렵 둘은 사이좋게 사과를 먹었어. 고마워 강아지야. 오늘은 최고의 날인 것 같아. 생쥐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 나도 그래. 강아지도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 그날 밤 강아지와 생쥐는 달님이 뜨는 것을 함께 보았어. 파란 가방 위에 나란히 앉아서 말이야. 그리고 파란 가방 위에서 새근새근 함께 잠이 들었어. 파란 가방은 둘에게 딱 맞아.